피어투피어, 개인간 금융거래 아시죠? 은행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개인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핀테크를 업고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잇따랐는데 이에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온투법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1년간의 등록 유효기간 동안 미등록 P2P 업체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이 제한되고 투자 이익 보전 사전 약속 행위 등도 차단됩니다. 업체의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정보 공개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투자자가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광고 플랫폼이 아닌 P2P 업체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하고 가입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한도도 제한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였고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 P2P 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미등록 업체의 불건전 영업이 크게 줄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